안녕하십니까.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. 오늘 중년 남성의 폭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인데요. 나이 들어서 또 무슨 폭경 수술인가 그러시겠지만, 대부분의 폭경 수술의 불필요성이 논란은 젊었을 때 위생적인 처치를 잘할수 있느냐라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되는 거고, 또 전체 남성을 다 수술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적어도 이 남자들의 인생 후반기가 이렇게 활발한 성생활 세태로 바뀌기 전까지는 말이죠. 이 귀두포피염이라는 피부염이 있습니다. 신생아 유아기에 포피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. 이거는 잘 닦아내고 염증 치료하면 좋아지고, 또 자라면서 포피가 젖혀지면 위생적으로 호전이 됩니다. 또 2차 성징 나타난 이후에 폭경 수술을 하면 또 완전히 해결이 되고요. 근데 이 60대 이후에 중년에 생기는 귀두포피염이 있는데요. 이거는 갱년기하고 연관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, 만약에 성적인 자극이 없다고 하면 안 생길 피부염이죠. 이 생각보다 활발한 성생활의 결과입니다. 또 노년기에는 성상대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들을 하시지만, 사실은 자유행위하고 연관해서 오는 귀두포피염도 있고요. 어쨌든 이렇게 중년 노년층에서 귀두포피염이 오면 막 짓무르고 찢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치료 끝난 다음에 폭경 수술을 의논하게 되고, 결국은 반복해서 자극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. 특히나 이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에 하는 수술 방법처럼 소매 절제술, 슬리브 다이섹션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, 저희가 국소 마취로 출혈, 통증 없이 잘 디자인해서 도톰한 모양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벌써 이 중장년층, 노년층에서는 피부가 얇아지는 걸 느끼셨었기 때문에, 수술 후에 뭐 필러를 넣는다든지 음경을 약간 성형하는 성형 시술도 원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또 나중에 노년기에 발기부전에 대해서 인공 발기를 하는 음경 보형물 시술을 할 때도, 폭경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은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할때 폭경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청소년기에 시술하는 폭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, 그런 시술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중년의 폭경 수술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서 이제 그 비율이 같아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. 저도 그 통계를 보고서 놀라게 됩니다. 얼마 전에 동기생 중에 귀두포피염으로 고생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. 그 사람이 나이 차가 좀 나는 그 부인하고 요즘에 신혼을 보내는데 큰 방해가 된다. 그래서 이제 폭경 수술을 의논을 하고, 저희가 그 소매 절제술로 폭경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 친구가 그동안 고생고생하다가 수술을 받고서 이제 제대로 신혼을 보내겠다고 결의를 다지는데, 제가 헤어지면서 화이팅! 해줬습니다. 지금까지 비뇨기약 TV 이용이었습니다.